내가 다기노공 그 기술을 배우는데, 그 강사가 7년 된 인테리어 업체야. 근데 그 업자 얘기하기가 누수 자기가 경험으로는 싸게 견적을 보는 사람, 두 번째는 50만 원, 저 찾던 못 찾던 50만 원 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찾으면 그때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그 중에서 돈을 누가 많이 벌까 했는데 그 강사는 두 번째 사람이 많이 받는, 저 번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형님은 세 번째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것 같죠? 그렇지. 박형순 씨한테 들었으니까. 아니,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면 돈 받는 사람, 대신에 단가가 높은 사람. 더 믿을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사람을.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제일 기술이 좋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 버는 거는 두 번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왜 거예요. 그러지? 두 번째 사람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실패가 없다는 거. 내가, 자, 보세요. 한 달에 30일인데, 내가 일요일 빼고 뭐 25일을 나가는데, 이 사람은 25일을 나가면 절대 허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원이란 돈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자, 가격이 뭐 30만 원이나 된다고 쳐봐요. 30만 원짜리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근데 30만 원짜리들은 장비나 기술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쉬운 거 주워 먹는 거 아니면은 어려운 게 걸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막그집뭐 이틀 3일 가면 하루에 10만 원이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수 없게 주워 먹는 거 아닌 바에는 했다가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빠져. 못해. 예. 가격도 못 올라가. 예? 자기가 처음에 얘기한 가격이 있기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어. 하루 이틀 개고생해. 돈도 못 벌고 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나 성공하면 돈 받을게요. 대신에 저는 좀 비싸요. 뭐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80만 원이 됐다. 근데 이 사람은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뭐 누수라는 게 여러 가지 그렇지, 종류가 그렇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노력했는데, 아, 이거 성공했으면 뭐 8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뭔가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냥 길에 기름값만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아까 그분이 말씀드린 대로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가 없어. 아니 실패하든 못 찾든 아니 성공하든 50만 원을 받는데 어떤 실패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성공해봐요. 또 그러다가 좀저어 이거는 경사 규모가 좀 커가지고 아 이거 5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네. 좀더 주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 돈을 더 예, 더 버는구나. 버는 거예요, 샀다 형은. 만졌는 50만 원 시작이라는 예. 이 가격이구나.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을 50만 원을, 얘기한 예. 거네. 이 사람은 50만 원을 무조건 버는 거예요. 50만 원을 벌면서 하다 보니, 이거는 다 드러내야 되겠는데요? 그럼 더 버는 거예요. 예? 베이스를 깔고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저 같은 경우예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버냐면 나는 좀 찜찜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걸르고 걸러서 성공할 만한 곳을 간다고 나름 생각하고 가는데, 근데 저도 가끔은, 아, 이건 도저히 이건, 아, 안 되겠는데? 하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돈 받기도. 돈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을수록, 아, 내가 돈 받고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뭐 출장비 뭐돈 10만 원이나 받고 나오게 되면 나는 손해라고요. 왜냐면 내가 혼자 가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데려간 사람 일당도 챙겨줘야, 밥 사줘야 되지. 그러면 나는 그 비용 다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일을 나가서 이틀을 허탕치고 3일째 가서 100만 원을 받아도 매일같이 50만 원씩 보장받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내가 소비자 입장이면 세 번째 사람을 더 오히려 신뢰를 더할것 같은데 돈도 세이브 할수 있고 만약에 못 아니야. 찾는다면 아, 근데 두 형. 번째 사람을 아, 이 사람이 못 찾아도 50만 원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건 신뢰감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 아, 성격에 아니, 형이. 그럼 근데 어떻게 그게 되는 왜 거야? 안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누수를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아, 이게 사람을 부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데, 처음 누수를 겪는 사람들은 일단 가격부터 따져요.
처음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노수를,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평생 노수를 오늘 처음 겪었어. 어? 아니 갑자기 여기 위에서 물이 떨어져. 그러면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보일러나 에어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보일러도 달아봤지만 내가 옛날에 보일러를 50만 원을 불렀는데 아니 어디는 45만 원에 해준 데는 47만 원에 해준 데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 3만 원, 5만 원에 저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나는 진짜 뭐 가스관부터 뭐 밑에 부속 싹 다 갈아주고 했는데도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싼 사람을 찾는다고요. 뭐 뭘 더 잘해주는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냥 일단 보일러만 잘 달려있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 망가지고 그러면 이게 싼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누스타임즈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이 민감하다고요. 80만 원 부르는 사람보다는 50만 원 부르는 사람이 더 신뢰감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싸니까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사람 부르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50만 원짜리를 먼저 부르게 된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50만 원짜리가 아니 그래 뭐 또 어떻게 너무 쉬워서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아 나는 50만 원을 잘 수리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잘못 걸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고 이 사람 50만 원 주고 또 딴 사람 불렀더니 또 누구한테 또 검탑이 30만 원 줘. 뭐 누가 와서 아 이건 방수예요. 그래서 방수공사 300만 원 주고 해. 그래도 안 잡혀.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얼마가 나온 거야? 한 4,500만 원이 훌쩍 이제 날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이제 유튜브로 막 찾아보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악성인 거죠. 이게. 이제 돈은 쓸데로 다 썼어. 벌써 뭐 수백만 원이 날라갔어. 그치. 이제 수백만 원이 날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50만 원이 됐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는 아 제발 좀 잘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분이 말씀한 대로 뭐가 됐든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야. 이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형님 나 오늘 다 하루 종일 허탕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유튜브에 뭐 성공한 걸 올리니까 이 사람 뭐 매일같이 뭐 이렇게 해서 떼돈 벌겠네 이러지만 난 실제로 그게 아니라 며칠에 한번 나가서 겨우 하나 성공하는 거라고요. 형님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에이. 아니 그러면 왜 박정선 씨는 왜 두 번째 사람으로 안 가? 아 저요? 뭐 내가 돈 받는 기술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는 딱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 집은 가봐야 소용없는 집. 아, 이 집은 될 것 같은 집. 이게 촉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확실한 해결을 안 해주고 이렇게 돈 받는 게 난 싫어서 그래요.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주 그. 아주 좋아.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상원이 이거는 이거예요 하면서 확실하게 고쳐주고 돈을 받고 싶은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애매한 거 있거든요. 이거 뭐 빗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거는 나도 뭐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지. 그리고 내가 해결도 못해요. 그건 내가 빗물 방송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뭐 그런 돈도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뭔가 돈을 받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땅을 파가지고 아 여기 새는 거 보이시죠? 딱 고치고 딱 물 멈추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중간을 이제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그 중간으로 가야 돼요. 아니 뭐 돈이야 아니 성공하든 못하든 아 제가 가면요 무조건 50만 원이 들고 뭐 이거 뭐 원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아유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근데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찜찜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성공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그 사람들보다 못 벌어요. 오히려 앞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나 그거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이 또 뭐냐면 마음이 급해. 아까도 보셨죠? 나 아까 전화 받았는데 뭐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네. 마음이 그런 급할수록 그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아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면서 막 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아니 선물 주셔야 돼요. 막 그리고 뭐 이상한 계약서 내밀어요. 이거 뭐 물이 새도 잡힌 걸로 쳐야 돼요. 막 이런 계약서도 있어요. 나아 진짜 아나 황당하대. 물이 새도 이건 잡은 걸로 칩니다. 뭐 그런 계약서도 봤어요. 그냥 아 그건 그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돈 받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인 거죠. 예? 야, 그 사람이 손해 보겠어요? 손해 안 보죠. 근데 난 답답한 게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 내가 소비자들한테 아니 이거 물샌지 뭐 한두 달 됐잖아요. 내가 그러면 한두 달 됐대. 아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오늘 서두르세요? 내가 그러면 아니 빨리 고치고 싶었어요. 아니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몇명 와서 이뭐 검사비며 뭐 이것저것 해서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왜 내가 가면 잡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가면? 저도 오늘 가면 안될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거 보니까 아주 뭐 수개월 혹은 뭐 1년 뭐 이렇게 넘은 거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스며들듯이 새서 많이 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에가 그 마사지 샵이라면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방수 문제거나 위에 뭐 샤워장 이런 데 밑에 아니에요? 여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으셔면서 혹시 수리가 가능한가? 아니 이건 저도 못해요 사장님. 그래요? 예 이건 쉬운 게좀 아닌가요? 예 오히려 차라리 줄줄 세면 쉬운데 예? 이건 줄줄 세는 것도 아니고 뭐 위에 그 샤워장 그걸 안써좀 며칠 안 써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뭐 마사지 샵에서 뭐 그거를 안 쓰겠어요? 계속 쓰겠지? 그죠? 그렇겠죠. 뭐 쉬는 날도 없을 것이고 그죠? 딱 봐도 그러는데 예? 이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니 근데 마사지 사달라고 샵에다가 해야 되나요? 찾지를 못하나요? 이거는 뭐 탐지해봐야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요. 김포라고요. 네. 김포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마사지 샵에 그 협조를 받아야 돼요. 어떤 좀 협조를 받아야 되죠? 뭐 며칠 안 써본다든가 해서 물이 안 나오면 뭐 하수도나 방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그 마사지 사장님 얘기로는 네. 난 이걸 기술자가 불러서 이게 우리 가게가 확실하면 다 해주겠다. 근데 아니 근데 마사지 위에 층밖에 답이 없죠. 예 아니 그 위에 층에 문제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아파트도 아니고 딱 위에 마사지 샵밖에 없는데 아니 뭐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뭐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마사지 샵 사장님이 별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딱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 집에서 샌다는 증거 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계속 그냥 푸쉬를 해야 돼요. 야, 누수왕 황부장한테. 아니, 야, 뭐 중싸니 뭐 처음부터 뭐 품질이 그렇게 좋았어? 아니, 다 뭐 일제나 국산 베끼면서 이렇게 좋아진 거 아니야? 나한테 중국산 만드시는데? 야, 대륙이 실수도 있잖아. 진짜. 아니, 누수왕 황부장 좋은데? 아니, 뭐 똑같지도 않고. 딱 좋잖아. 아닌가? 어? 아, 내가 황씨였으면 내가 그렇게 했다. 난 박씨라서 그렇게 못해. 장명을 잘해야 돼. 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응? 어떻게 뭐 하고 싶어? 황씨가 유명한 사람이 황희정승하고 또 누구 있지? 잘 생각해봐. 이름을 잘 지어요. 일단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뭐 이상한 이름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다 이름 바꾸면 안 된다. 이름 바꾼 사람들 다 죄다 망했어. 하나로 밀고 나와야 돼. 아 근데 황이라는 게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뭐가 좀 말짱황이야. 그래 맞죠 말짱황이야. 근데 뭐가 안 됐을 때 말짱 황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거에서 좀 그렇긴 한데 황으로 잘된 위인이 누가 있지? 황희정승 야 5천원짜리 계시잖아. 응? 10,000원짜리가 율곡이지. 야 이순신은 옛날에 500원짜리 있었어. 그러고 500원짜리 지폐 이순신 타파라 그러겠다 이제. 야, 10원짜리 놓고 타파라 아니, 그러겠다. 아니, 야, 그 요즘 그 80년대생은 500원짜리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야, 정연이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옛날에 500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 야, 지금이야 500원짜리가 뭐 껌도 못 사먹는 돈이 됐지만, 야, 옛날, 야, 이제는 학이 있네.